주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운영 바로 모두 자리에 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금만당원을 이끌고 계시며 불설주야 국가와 당의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수원에서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꼭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도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 바로 그 첫날 경기도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공경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의식을 되새기는 의지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수원은 프랑스군이 6.25 전쟁에 파병한 후에 처음으로 수경지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회의 앞서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수원의 관문이라 불리는 지지대 고개에 있는 프랑스군 6.25 참전 기념비에 들러 참배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던 타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프랑스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온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하며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생명까지 내어놓은 헌신과 희생의 덕분입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애국지사님들의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잘 되새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괴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에 대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습니다. 일광 횟집 식당에서 생선에 먹으면 친일파라고 우기고 있던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 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에 내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이릅니다. 자당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13번, 신출 귀몰하면서 숨바꼭질 하는 자당 출신 코인 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회 언급에 불과한데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는 하루에 여러 차례씩 수차례씩 집중하면서 당의 사활을 걸고 총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부원장 출신 인사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에 선전선동 현수막을 내다 걸더니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3일에는 부산에서 장애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뻔히 보입니다.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상실증과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졸림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과 같은 민주당의 속임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서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노총 반정부 정치 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또다시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 전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인 노숙 집회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다시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지 민노총 우월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민노총의 이런 집회를 순수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온갖 특혜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노총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 특혜가 사라지자 달콤했던 과거의 특권적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요즘처럼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가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간 강도 행위가 자랑거리라도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할 면죄부라도 달라는 겁니까? 노조 공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 돈을 은밀하게 불법 유용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애꿎은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도로를 가로막고 또 경찰이 생활 민생 치안을 뒤로 미룬 채 불법 시위 단속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 민노총에게 진 빚 때문에 불법 행위가 난무해도 느슨하게 대응했던 탓에 도심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무역적자, 경기 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 불법 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집회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노란 봉투법 같은 괴물법을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권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기도당 각 당의 위원장님들의 수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습특혜 채용이 드러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에 청년 세대가 너무나 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 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경력 채용 시 공고도 없이 직원의 자녀가 추천된 경우 직원의 동료나 지인이 면접위원으로서 그 자녀를 특혜 합격시킨 경우 직원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 자녀를 추천한 경우 등 선관위에 조직적인 그 불공정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경력 채용 제도가 사실상 내부자용으로 설계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현재 드러난 10여 건의 사건들조차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선관위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와 일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작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면접이 공정하고 엄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최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퇴직을 제안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조직 내부에 만연됨으로 인해 직원이 성추행이나 폭행을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면접 관행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부터 8차례나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벌여온 것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은 국가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유희동 경기도당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과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북부 휴전선은 물론 서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을 지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만 32만 명의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훈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원정진료를 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처가 올해 초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경기도 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운영 중입니다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탁병원 수를 늘릴 예정인데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고령 보험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대답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밖에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최근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반도체, IT, 제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평택, 동탄, 용인, 이천 등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서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써주실 것을 지도부 여러분들께 건의드립니다. 또 경기도의 몸집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프라나 시스템은 이에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통 분야입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출퇴근 시간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GTX를 비롯해 도내 교통망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보육 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3040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맞벌이도 많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돌봄의 경우 대기 수요 65%가 경기도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역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농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촌 소멸 징후가 매우 뚜렷합니다. 식량 안보 차원은 물론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촌 농업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서 현안이 다양해 드릴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네, 유희동 경기도당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김병민입니다. 방금 전 말씀 주신 유희동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경기도의 여러 현안들은 결국 경기도에 계신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 삶의 편의 그리고 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진정 경기도에 계신 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압축 요약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정치 여건에도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이곳 경기도를 책임졌던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이고 그 당시에 대북 송금, 그 당시 대북 지원, 쌍방울에 관한 문제로 불거졌던 일들이 얼마 전 1심 실형 선고를 통해서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로 많은 국민들께 그 진실이 공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보조금을 횡령했던 일들이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돼야 되는 영양식까지 빼돌려서 경기도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던 모습이 만천하에 사법적 판단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께서 원하는 우리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방향이 방금 전 유희동 도당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이슈들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북한 이슈에 올인하면서 위법적인 문제로 점쳐졌던 지난날 이재명 지사가 이끌었던 과거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중앙당 지도부에서도 경기도에 계신 여러 위원장님들과 함께 오직 도민들의 삶의 편의와 생활의 증진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용 비리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론의 등 떠밀이듯 실시한 2주간의 특별 감사 결과를 어제 선관위가 내놓았는데요.
아빠 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에 개입하는 등 채용 비리 천태만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달 초 선관위는 국민께 뭐라고 해명했는지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채용으로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선관위가 내놓았던 해명입니다. 이랬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는 긴급위원회를 주재하더니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여론이 악화되니 결국 선관위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자진 사퇴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태학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는 부정한 아빠 찬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부정 채용의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함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녀 부정 채용 문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 뒤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에도 거짓 해명, 제19 감싸기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이 노태학 위원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물어야 좋단 말입니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쇄신, 혁신, 개혁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고 폭발되는 동안 엉뚱한 대응으로 제19를 감싸왔던 노 위원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빠른 책임지는 모습, 그 결정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범죄도시라는 영화 속 강해상이라는 악당 캐릭터가 남긴 명대사입니다. 그 강해상은 팔뚝만한 정글도 마체테를 휘두르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나 등장해야 할 정글도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른 노조원을 제압했다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권력을 존중하고 공권력을 회복시킬 때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안심하고 다니면서 치안이 회복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주거와 그 공간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를 옹호하는 노조 중심주의 사고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받은 표창장을 자랑하고 그 직원에게 해당 채용자의 아빠 동료가 만점을 줬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취업을 표창장으로 쉽게 하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도 표창장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선관위의 부정 채용자도 이재명 대표의 표창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바에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기본 표창장을 제공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어떤 커넥션이라도 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채용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 표창장을 줄 수 없다면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나 개혁을 방해하지라도 마십시오. 네, 다음으로 강대식 최고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좀 전 우리 유희동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말씀, 여기 계신 우리 당의 위원장님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서 원내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도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70년 전 인종도 민족도 국적도 다른 유엔군 장병들은 북한의 불법 난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유엔군 참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고 유엔의 원조 물자 지원, 피난민 구호사업, 의료, 교육시설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쟁 직후 상원을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구호물자 아래 기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의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영웅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보편적 인류 가치라는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를 극복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라며 우리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줘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70년 전 유엔 가입국들이 이해찬 전 대표와 같이 생각했다면 6.25 전쟁에서 유엔군 참전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70년 전 위기의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 다릅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왜 참전했던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러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가야만 합니다.